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다같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번 자매님들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뜨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기분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이날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다같이 나의 사랑 부르시는 그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소리 높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며 부르신 곳에서
다시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을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고 듣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조차도 어떤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찬양 중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앞뒤 분 세 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서리
산이 높겠자 내 영혼 노래합니다. 박수를 영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자 우리 기쁨으로 다 같이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네, 나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원망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나
새 노래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새 노래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아멘 모든 사람 이기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이야 주나를 부르셨네 주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기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 말씀이야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힘도 능도
주의 영광, 오 주의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더 고백합니다.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생에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세상과는 간고도도 구속한 주님만 배우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여러분의 눈높이에 제가 딱 맞추어서 저의 간증 겸 이제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비전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 이제 정말 새내기 그런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실 배우로 살다가 최근에 감독으로 전향을 했어요. 나이 마흔에 부록의 날에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직업을 변경해서 감독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비전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전을 이미 붙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까 낮에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을 낮에 몇 대 했을 때와는 지금 마음이 좀 막 달라지는 걸 느끼고요. 저도 막 에너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선 그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지금 감독으로 전향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편 영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 전쟁고아들에 대한 실화예요.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 전쟁고아들이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로 가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6.25를 맞아서 27주년인데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제 제가 부산 영화제 때 가끔 오고 2년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몰래 와서 수영로교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인도 아닌데 몰래 예배 드리고 한 3주 동안 그렇게 몰래 헌금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북한 전쟁고아에 대한 실화를 발굴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최근에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마무리 편집 단계에 있습니다. 개봉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같은 소재로 극영화, 장편 극영화를 만들어서 내년에 크랭크인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갑자기 터닝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짧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어떤 정신적인 멘토이자 예술가로서의 멘토를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30대 후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시대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은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이셨고요. 직업은 연극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공연을 하신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사실은 그 시대의 획을 그으시고 그렇게 선풍적인 흥행을 기록하는 이 연극 한 편으로
정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셨어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그 모노드라마, 지금으로 말하면 1인 극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맡은 역할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 역할을 맡으셨어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원에 밀림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던 침팬지가 인간 밀렵꾼들에 의해서 포획을 당해서 배에 실려와서 배에 우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침팬지가 이제 잔머리를 굴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침팬지는 동물원에 팔려가거나 서커스에 팔려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선원들이 우리 앞으로 와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막 바나나도 던져주고. 아, 침팬지가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흉내내자. 그래서 그들의 습성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웃고 뭐 손짓을 하는 거, 뭐 하이 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파이프 담배를 무는 모습 이런 걸 흉내내다가 급기에는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는 동물원에 팔려갈 운명 대신에 연구소로 보내지죠. 그래서 연구소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예쁜 암컷 침팬지하고 결혼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중산층의 아파트에서 살게 해줍니다. 예, 물론 실화가 아니고요. 픽션입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는 인간 문명 사회에서 아주 100%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냐면, 노년의 침팬지가 인간 문명 사회에서 아주 잘 적응해서 인간하고 똑같이 살던 침팬지가 학술원 연구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보고서를 낭독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침팬지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라는 씁쓸한 결말을 맺고는 이제 조용히 퇴장을 합니다. 이 연극이 공연됐던 것이 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유신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시위를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자유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던진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많은 대학생들이 극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극이 공연된 시기에는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만큼, 그래서 정말 줄이 충무로에서 서울 명동성당까지 정말 몇백 킬로 줄을 설 만큼, 9시 뉴스 데스크에 매일같이 보도가 될 만큼 큰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민주화 투쟁을 하던 학생들은 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나 이 연극 한 편을 보는 것이 똑같은 어떤 투쟁의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깨달으셨죠. 좋은 작품 하나가 분노를 잠재우고 대신에 성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전국 대학교 강당을 돌면서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회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그런 예술인이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영화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공연을 한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갈망이 무엇이었을까?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갈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지식이 다 있으시죠? 일제강점기 때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근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두 개의 이념으로 분리가 되어서 결국 한국전이 벌어지고 분단까지 됐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이념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다. 이념의 감옥.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고 싶다. 그리고 나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6월 27일, 25일이죠. 바로 오늘. 27년 전. 그때부터는 무엇에 대한 자유를 갈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한 자유?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상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 그래요. 맞아요. 오, 역시 모범생 제답줄. 가난으로부터 자유.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뿌리 깊고 끈질긴 욕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비극, 한국전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극의 결과가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욕망으로 품고 계셨던 경제 발전, 네,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에서 이 갈망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던지 그것은 여러분한테까지 잔소리로 이어져 내려오고 마치 우리 부모님의 DNA에 새겨져서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경제발전, 잘 살아보세의 신드롬에서 어쩌면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우리가 먼저 잘 살고 복돼 복받고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뿌리 깊은 무의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문을 연 이유는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저도 굉장히 속박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연예인 그러면 어떻게 상상하세요? 굉장히 화려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려한 삶을 사는, 많이들 부러워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의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연예계가 어릴 적 동경하던 아버지의 무대, 예술가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연예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명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상품화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철학적인 주제, 어떤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고뇌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을 그냥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욕망과는. 그래서 어느덧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그게 공황장애로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연예인이 주는 그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유익 등등등.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이제 깊은 우울증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래전부터 도전하고 싶었던 장르인 연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감독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사실 저의 간증이자 많이 제가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닌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기도 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사실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출산을 하게 돼서 마흔이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애착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제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급성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시게 돼서 아침에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런데 그게 제 안에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와 상실감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아이가 계속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죽고 뭐가 잘못되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 시작됐습니다. 직업을 바꾼 거는 좋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영화감독으로 직업을 바꿨는데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었고 남편은 또 너무 바빴습니다. 저희 남편이 뮤지컬 배우라서 밤 12시가 넘어야 항상 들어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인 이제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약이 없으면 버티지 못할 만한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던 어느 날 정말 바닥을 치게 된 어느 날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데 저희 집이 11층이었거든요. 근데 아우 저 순간 그냥 뛰어내리면 끝인데라는 생각이 그냥 저도 모르게 스치더라고요. 아 그냥 한순간이면 끝나는데 나에게 사랑하는 아이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은 채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안고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저와 안고 저랑 몸이 겹쳐지셔서 십자가 못 박히는 환상을 봤습니다. 저에게는 좀 기적적인 순간이었고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예.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제 안에 정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들어와서 계시는 그 주님의 실제가 너무나 생생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렇게만 그냥 살고 말안 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 인생은 뭐지? 그럼 지금까지 왜 영어 공부를 다시 시키셨지? 막 그런 의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 영화 감독 공부를 갑자기 시키셨어요? 왜 제 인생을 그렇게 터닝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의 모든 질문에 정말 질문이 100가지도 넘는다면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나는 너의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영화를 통해서 이 문화예술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라는 명확한 하나님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영화가 어떤 건데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다 너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소재를 주세요 라고 직접 장편영화 소재를 달라고 야곱처럼 씨름하며 붙들고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북한 전쟁과에 대한 실화 소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심할 수가 없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이 실화 소재는 이 실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25 전쟁 직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전쟁고아가 10만 명이 남북한 합쳐서 발생했어요. 남한고아들은 어떻게 됐죠? 남한 전쟁고아들은?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지식을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나요? 남한 고아들은? 전쟁 고아들은? 예? 입양, 미국 등의 자유주의 국가로. 그때 홀트 아동복지라는 것이 생겼죠.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그때 생겼죠. 그러면서 미국이나 자유 선진국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북한 전쟁 고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북한 전쟁 고아들은 당시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 소련,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로 보내집니다. 위탁 교육을 가게 되죠. 그 중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실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화를 받아놓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를 막 파잖아요. 근데 제 취향도 아니고 이때까지 저는 북한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보다 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그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이렇게 인터넷 창에다가 북한 고아 이렇게 딱 리서치를 하면서 그 말을 쳤는데 어떤 영상이 하나 뜨는 겁니다. KBS 스페셜에 방영됐던 꽃제비의 영상이었습니다. 꽃제비 처녀. 여러분들 20대 여기 많이 계시죠? 20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이 처녀가 23살입니다. 이 아이라고 할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으면 20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아이가 KBS 스페셜에 나왔는데 정말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이제 그 북한 시골인데요. 먹을 게 없어서 흙뿌리를 막 캐내고 산천을 헤매고 다닙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뼈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엄마는 아빠는 다 굶어 죽었답니다. 혼자 남아서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처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쟤네 부모는 어딨지?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다 죽었다고. 근데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전율이 오는데요. 저 아이의 외모는
뭐 저기 아프리카나 어떤 동남아에 있는 그 빈곤 국가들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소리는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함경도. 차로 두세 시간을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새삼스러운 그 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저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한데 댓글에 기사가 달린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본방 사수를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뒤에 저 영상을 다시 본 거였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 뒤에 저 아이를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갔는데 조선족 가이드가 이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결국은 굶어 죽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기사까지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불쌍한 어떤 일을 대했을 때 흘리는 그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끓어오르는 아주 해달픈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통곡으로 번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나랑 관계도 없고 인연도 없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저이기에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 통곡으로 막 꺼이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너무 이상했던 것은 저는 그동안 북한 하면은 하나님이 꼭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의 그 나라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민수기에서 다 배우셨죠. 그것을 그대로 겪은 땅,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가 임한 땅, 그래서 가뭄이 들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김일성의 어마어마한 동상이 수백 개가 정말 널려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을. 그래서 처형장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는 징계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면서 정말 그 통곡의 눈물로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70년 동안.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제 마음의 상태를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고아들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의 형제다 이런 체제 결속을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고아들을 저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2,000명가량의 폴란드로 가장 많은 북한 고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폴란드고 하나님이 이 폴란드의 이야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소재를 파면서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폴란드란 나라는 여러분의 역사적인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을 가장 참혹하게 겪은 나라입니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유태인 300만 명이 이곳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었을까요? 성경시대 이후로 전 세계로 유태인들이 흩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의 40%가 폴란드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폴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민족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막 국제결혼하면은 반대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폴란드라는 나라는 제가 가서 유학 갔다가 거기서 눌러앉은 교수님들, 한국인 교수님들을 몇 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너무 좋아한답니다. 부모들이 국제결혼한다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는데, 그만큼 뿌리 깊이 저 사람들의 피 속에 있는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라는 나라의 선함 때문에 저 나라가 비극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저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이 폴란드의 시골 마을인 푸아코비체라는 곳에서 북한 고아들을 위한 천사의 집 양육원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 다큐이자 영화의 주인공인 폴란드 교사들,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요, 2차 대전을 가장 참혹하게 겪고 한 6년, 7년이 지나지 채 되지 않아서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전쟁 중에 죽거나 본인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아주 빈곤한 그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분들이 아주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폴란드는 유신론 사회주의였어요. 모든 공산주의에서 종교가 다 말살된 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있었는데, 폴란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6년 뒤에 이 북한 고아들이 다시 북송이 되거든요, 북한으로. 그럴 때 폴란드 선생님들이 일기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그리고 많은 폴란드 교사들이 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입양을 하려고 북한 대사관에 입양 신청서를 내고, 근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아이들이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심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6년 뒤에 1959년에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라는 노동 강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재건해야 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고된 노동, 발전소나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노동을 어린 아이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쟁 때 부모하고 부모가 죽죠. 눈앞에서 부모가 죽는 걸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모인 폴란드 교사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폴란드 말로 손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에 너무나 슬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선생님, 아빠라고 불렀죠. 아빠, 아빠의 집에 하인이라도 좋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노동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양육원을 가봤는데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녹지대입니다. 숲이 있고 산이 있고 호수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음악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예술 교육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말씀드리면, 원두천이라는 이 사진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전쟁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던 아이예요. 폴란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수업을 안 듣고 수업 자꾸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자꾸 도망다녀요. 그래서 기차를 잡아타고 전국을 돌면서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공원에 붙들려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전쟁 직후에 그 꽃제비 생활했던 거, 먹을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딘가 부모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처 없이 방황을 하는데, 이 친구가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노동을 하다가 노동하던 현장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오기 위해서 중국 국경을 넘다가 중국 논에서 늪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사연을 또 다른 친구가 선생님한테 편지로 쓴 그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을 받다가 2년 뒤에 어떤 감시에 의해서 편지가 끊기게 됩니다.
네, 제가 다루고 있는 영화는 그런 스토리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이 마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저기 그네 보이시죠? 저 그네 실제로 북한 아이들이 탔던 그네와 놀이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요. 저기 야생 버섯, 블루베리들이 막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그 건물은 아이들이 지냈던 기숙사인데요. 예전에 그 폴란드 귀족들의 성이었습니다. 성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치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저 나무와 풀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저 여기서 이렇게 성장했어요라는 걸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북한으로 간 아이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15살에 희귀병을 얻어서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2년 살다가 희귀병으로 저렇게 브로츠와프의 이름 모를 폴란드의 한 시골 무덤에서 묻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 빚도 모두 없이 얼굴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없는 저 여자아이 김귀덕, 저기 묘비에 보면요 15살, 1955년에 여기 묻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과 저까지. 저 아이의 무덤을 우연히 발견한 폴란드의 여 기자가 이것을 르포 형식의 실화 소설로 썼고요. 2000년대, 2003년도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실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소녀가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줬고요. 여기 계신 원장님도 계시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탈북 청년을 한 명 데려왔는데요. 제 장편 극영화의 배우로 출연할 배우 지망생이자 탈북민인 우리 송이와 함께 갔습니다. 저기 제가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 보이시죠? 그 친구가 송인데요.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통해서 상처가 다 회복이 됐어요. 폴란드 선생님들 증언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독님, 제 사투리를 흉내를 잘 모르겠는데 나만 해도 이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그 푸아고비체 양육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저분한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그때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저 아이들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이들을 그냥 양육하고 막 되게 보람찬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 내내 울면서 아이들을 회상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시나요? 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우시나요? 원장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누군가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고아들이 딱 왔을 때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은 그냥 전쟁의 그 상처가 그대로 간직한 채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교과 과정이 필요 없다. 우린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돼주자. 그래서 다 일시의 교사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엄마 아빠로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수도가 어디죠? 답을 써놓고 이렇게 바르샤바입니다. 2차 대전 때 바르샤바가 폭격을 당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바르샤바 시민의 70%가 죽었고요. 건물은 남아있는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한국전 때 그보다 더하게 한 90% 이상이 평양이 완전히 괴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인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처의 연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상처 있으시죠? 크고 작은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상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유년 시절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반응. 폴란드 선생님들은 폴란드라는 민족이 겪은 상처로 인해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 상처를 정말 피 한 방울, 피부 색깔 하나 다른, 색깔 완전히 다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유제프 원장님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느라고 말을 잊지 못하셨는데요. 그게 아직도 귓전에 쟁쟁합니다. 저 아이들이 나한테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내 91살이시거든요. 90평생에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품었던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들이 그런 상처를 겪었다면 우리 민족의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상처, 우린 그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처는 실업 문제입니까? 직장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비전에 대한 문제. 우리 민족은 동일한 상처를 겪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데 그 상처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조부모님 보면은 보이죠? 6.25 동란의 상처가, 종북 프레임, 뭐 여러분들이 뭐 수구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상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청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관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청년 세대의 역사의 관점이 없으면요, 그 청년에게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국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하나님이 정확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세상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명히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고 비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과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비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은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남침을 했고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때문에 우리 부모, 조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북한이 겪은 한국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삼촌이라고 치면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되게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때려 부시고 막 여러분들 막 조카들을 때려요. 그런 정말 막 그런 남봉꾼 같은 삼촌이 있다고 쳐요. 그 삼촌을 감옥으로 보낼 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삼촌은 삼촌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삼촌을 그렇게 때렸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때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삼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삼촌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우선 이해.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남한에는요, 전선이 이동해서 남으로 내려온 거 빼고, 그때 상황은 빼고, 남한에는 공중폭격이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미군의 공중폭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공중폭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치군이 독일이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서 항복했고요, 바로 항복했고,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되자마자 바로 항복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떠서 다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사람이고 마을이고 동물이고 땅이고 할 것 없이. 북한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팩트, 그런 한국전에 대한 자료를 다 모으고 사진을 보고 리서치를 하는 동안 알게 된 것은 북한은 정말 큰 도시의 경우 90% 이상이 완전 괴멸되고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국제법, 전쟁법상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한계가 리밋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나라가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다시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은. 그래서 북한은 수로와 물까지 전부 다 화학전으로 인해서 오염을 당합니다. 도로 뭐 다 일시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가집니다. 기록에 보면 평양 시민이 40만이었는데 평양에 날아다니는 그 공중폭격기의 포대수가 43만 개였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많은 수의 폭격이 행해졌던 북한 땅입니다. 이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공포에 질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미칩니다. 실성을 하는데요. 공포에 질리다 질리다 못해서 폭격이 가장 활발히 공격이 진행되던 어느 때 북한에 실성한 사람들이 막 논밭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킥킥대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 그래서 휴전협정이 딱 끝났는데 전체가 다 북한 사람들이 멘탈의 붕괴가 온 겁니다. 거의 정신분열증 상태였죠. 반미치광이 상태이고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북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조국을 재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했던 방식, 바로 증오를 끌어올리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평양 시내에 붙었던 포스터에 보면은 정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 괴뢰 뭐 아가리를 찢, 뭐 이런 것들이 포스터에 표어로 다 붙어 있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딱 차리고 일어날 만큼 증오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적으로 북한은 증오 위에 재건된 국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거기서 축제를 벌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이 쓰는 말투, 북한 사람들의 화법,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북한 언론의 화법. 우리는 그냥 그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봅니다. 괴물 같아. 엽기적이야. 왜 저래? 이해가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그 극심한 공포심이 정말 유전자에 새겨져서 정권에 대물림되고 그 정권은 북한 주민들한테 그 공포심을 세뇌시키고 70년 동안 북한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북한 주민은 공포의 증오의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요만큼이라도 호감을 가질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뭐 옹호하자는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핵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는 이유. 그 처절한 공포의 대물림. 전 세계에서 왕따당하고 고립당하고 그 한국전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일한국, 북한이 열리면 북한 주민을 품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라도 알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 얘기는 우리 상처는 타인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그들이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 민족과 연결이 돼 있죠. 남한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가 우리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고요. 아, 이거 재밌죠. 초등학생이 그린 포스터. 초등학생. 아, 정말 여러분도 그 정말 파란 바지에 빨간 윗도리 입은 토끼들. 숱하게 그렸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의 아들 나이 또래 아이들이 아직도 이거를 그리고 지겹다, 통일해라, 제발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식상해졌는지, 통일이란 이미지가 얼마나 식상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것을 새로운 관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 제가 역사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메르켈 총리가 있는데 특히나 이분의 역사관을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건 독일인의 영구적인 책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걔네가 태어나면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한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치는 그 엽기적인 정권, 걔네가 한 일이지 독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독일에 한때 일어난 그 엽기적인 그런 집단의 행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 근데 메르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내가 독일인 일상 저들의 만행이 나와 책임이 있다. 본인이 이것을 끌어안고 본인이 사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본인이 성찰하고 참회하고 다한 이후에 국민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건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한테까지 교과서에 다 수록해서 우리 민족이 한 만행을 기억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베 총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나요? 아베 총리는 왜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죄의식을 물려주느냐? 그럼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얘기죠. 누가 더 복음에 가깝습니까?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치고 나가는 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나의 통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분리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이 겪은지 않은 한국전, 여러분이 겪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이 역사의 새로운 통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한테 역사를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공산주의자 청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근데 이 사건이 왜 역사적인 하나님 메시지라고 저는 읽히냐면요. 이분의 그 일화가 그 엄청난 예수님의 행적을 닮은 그 사건이 바로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사건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순반란 사건이 1948년 한국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치 한국전쟁을 이렇게 샘플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공산주의 세력이 여순 지역을 장악하고 이승만 정부가 이끄는 정부군이 마치 광주 사태랑 비슷하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망자들이 생깁니다. 공산주의자건 그렇지 않건 막다 죽이고 공산주의자들도 물론 많이 죽이고 서로서로 죽이는 사단이 축제를 벌이는 이 정점에서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을 처형하는 그 학교 운동장의 처형장에서 달려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뭐죠?
북한을 양자 삼으라는 겁니다. 북한을 자녀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그들과 소통을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뭔가 어떤 접점을 찾고 어떤 합의점을 논리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 폴란드 선생님들이 품었던 그 양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만이 북한을 품고 여러분들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갈 때 북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북한 땅은 그루터기들의 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 극영화의 제목이 그루터기들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그루터기들인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전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왜 통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왜 북한을 품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년 동안 이 실화를 리서치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간 적이 많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너무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내놓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비밀스러운 그 주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요. 통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통일은 마지막 때의 선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북한 지하교인들이 우리 남한교회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총살을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끝까지 지켜냈던 그 믿음, 신앙,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벌써 듣고 있죠,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남한교회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남한교회가 북한과 연합교회를 만들어 중동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지하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남북연합교회죠. 그들이 겪은 현재 살아있는 홀로코스트를 겪어낸 그들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선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주는 의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여러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인도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는 저 난민들한테 어떻게 인도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는 이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타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내 밥그릇을 다 차지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것이 저 사람들 싫어, 저 사람들의 문화가 싫어, 나와 다른 차이,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혐오감 정말 싫어, 난 익숙한 것이 좋아, 우리께 좋아.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부어주실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렇지만 70년 동안 언어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70년이면요 강산이 7번 변하고 정말 많은 체제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른 저 이질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 통일의 여정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통일 때문에라도 통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 화해, 하나됨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역풍으로, 역으로 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비전이 저는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족을 전 세계인들 앞에 그렇게 들었으실 거라는 것. 분단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예요. 분단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역이 누구예요? 그거를 해낼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청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시국들을 보면서 뭐 여기는 종북 세력이다, 수구 세력이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에요. 휴전협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성세대는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떠돌 수밖에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기성세대와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세대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었으시는지, 그리고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의 그 큰 비전 앞에 여러분들 딱 세워두셨습니다. 이 수영로 교회 청년들, 저는 오늘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년부에 많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통일 북한에 관한 이런 강연과 사역과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꿈이 정말 원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연예인으로 살다가 제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낮에 송영선 목사님이 그 낮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너무 의아하게, 아니 영화배우 추상미가 통일이랑 무슨 관련인데 저 막 이렇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셨대요. 저도 어색해요. 근데 저도 어색한 저를 누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났던 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문화예술계든 경제계든 문화계든 교육계든 어느 영역이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우연히 저도 PPT에 이 말씀을 싣고 다니는데요. 그루터기들의 땅입니다. 북한 땅을 품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